네, 국민의힘 안에서 조정훈 총선백서특위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 가운데 한 분인데요.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 소속의 박상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정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조정훈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듯한 이제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 네. 그와 같은 의사를 표현할 거면 총선 백서라는 것이 사실 지금 전당대회 직전에 발표를 한다 그러고 네. 또 어찌 보면은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도 있는 어떤 경쟁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책임론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네. 이 총선 백서를 작성하는 책임자로서 작성을 해놓고 책임론에 대해서 강하게 써놓고 그 다음에 출마를 하겠다는 건 마치 이제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만 해달라는 거죠. 뭐 심판으로서 확실히 해주시거나 아니면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내려놓고 선수를 뛰시는 게 맞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조정훈 위원장의 그 문제가 된 발언을 보니까 네네.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그러니까 총선 백서 활동이죠. 여기에 집중하고 네네. 싶은 마음이지만 진짜로 액세서리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고민하겠다. 근데 이거를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네. 이전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도 있거든요. 네. 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느냐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예. 그 지금 단계에서는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출마해서 이제 대표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 내용이 예. 조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출마 의사 여부를 비친 거는 지금 한두 번이 아니긴 합니다. 네. 사실 예. 여러 매체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마 의사를 밝힐 생각이면 위원장을 내려놓으면서 밝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조정훈 위원장이 백서 발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다른 지금 활동을 보이고 있다. 혹시 이런 평가로까지 연결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전당대회라는 것이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이제 조직위원장들은 6월 1일이 되면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6월 초가 되면 다 이제 바뀔 건데 네. 비대위에서 결의가 나서 당협위원장들이 그 각 지역의 당원들을 대표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우리 전당대회 룰은 당원 100%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총선 백서 TF를 한다는 명분으로 백서 특별위원회를 한다는 명분으로 그 지금 당협위원장 대신 이제 조직위원장들을 다 불러서 면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그런데 예. 이제 그거를 지난번에 서울시당 간담회 때도 서울시당이 그거를 다 이제 조직위원장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하고 다 어레인지를 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좀 터져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는 거는 선거 운동으로서 만나는 건 별도로 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근데 네, 네. 이 자리를 가지고 이 민감한 시기에 공적인 이유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일종의 사전 선거 운동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좀 관권 선거나 사전 선거 운동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오해를 받을 바에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 심판과 선수를 두 개를 다 겸하는 건 과욕이잖아요. 아니 누가 심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라 할 수 없고 선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 선수를 할 생각이면 심판은 그만해야죠.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장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동훈 위원장 책임, 대통령실 책임이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총선 백서 TF를 하시면서 위원장을 하시면서 왜 위원장으로서 자리가 있잖아요. 왜 네. 계속 그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이야기를 왜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예, 그냥 우리가 저는 이제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아니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심증을 드러내면 예.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를 하고 마지막에 판결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TF를 하게 되면 총선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성역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인데 다른 위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마치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여기저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이게 법률가다 보니까 더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판사가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이번 결과는 누구와 누구의 책임으로 나올 것 같은데 과실 비율이 51대 49일지 뭐 이거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누가 나중에 나온 최종적인 판결을 믿겠습니까? 아까 첫 번째 대답을 주시면서 경쟁자를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위원장님. 네네. 이 경쟁자라는 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면 질문을 좀 이어가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를 전제로 하고 지금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조정원 위원장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도 본인이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제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심과 민심이 이렇게 계속 위원장님을 이렇게 소환한다 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그거를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는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소환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치 그렇게 소환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면 글쎄요. 그러지 않는데 무슨 이 당대표를 위해서 굳이 출마하려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지금 총선 백서가 아무리 빨리 나와도 전당대회 직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물리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백서 내용에 당시 당 지도부 내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 문제가 거론이 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백서에 그런 내용이 적시가 됐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당의 처분이라고 할까요? 또 평가라 조치라고 하는 것들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정말 부적절하게 지금 그 조정훈 백서 TF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발언을 하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미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의 평가가 일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어떤 내용인데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조정원 비대위원장이 계속 뭐 이조심 판론이 잘못됐다. 한동훈의 책임은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뭐 준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당원들 우리 정당 지지층에 대해서 당대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뭐 60%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 당원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은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부적절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결과물로 보여줬어야죠.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충분히 축적을 해서 결과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리 자료를 집어넣어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론을 정해놓고 맞춘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결국은 백서 자체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타깃 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신 거죠? 그런 의심을 받게끔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지금 잘못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 지금 그 위원장님이 평가했던 조정은 위원장의 그런 행보가 조정훈 위원장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당내 일정 세력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그 행동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알 수가 없고 그런데 다만 지금 뭐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조정훈 위원장도 그렇고 만약에 정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거를 받고 싶고 당대표로 하는 걸 받고 싶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오히려 지금 당원들이 오히려 끌어오르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총선에 대한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 9대 1 정도의 책임이 과실 비율이 있는 건데 이걸 죽어도 5대 5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1의 과실 비율이 있는 쪽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억울하고 탄압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애초 9대 1 정도의 과실 비율이 있는데 1이라는 과실 비율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 100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오히려 지금과 반대로 흘러갔을 거라고 봅니다. 네. 위원님 네. 제가 근데, 단순하게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지금 네네. 만약에 지금 이런 평가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책임을 추궁하는 거라면 네네.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책임을 추궁당하는 또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천목회에서도 그 회의를 할 때 저희가 다음 날 성명을 냈을 때 밤샘 회의를 토론을 할 때 네. 그 얘기를 안 그래도 우리 천목회 회원 중에서도 TF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요 우리는 이제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단지 그 세 달이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세 달이 아니라 지난 2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권자들은. 다. 근데 그래서 그 지난 2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백서 TF에서 나오느냐.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먼저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나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백서 TF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봐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원 위원장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양쪽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고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거를 해본 입장에서는 그 몇 달이 아니라 2년이 평가받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해외 직구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려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 공개 행보의 시작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겠죠? 필요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신 것 같고 네. 그거는 처음 이제 비대위원장 물러날 때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그거를 이제 사실 실천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그 정치가 꼭 당대표 출마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개 행보를 재개한 또 한 분이 계신데 김건희 여사요. 네네. 이분의 공개 활동 재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그 영부인으로서 해야 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지금 회고록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예. 거기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은 어쨌든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예.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회고록에서도 뭐 영부인 단독 애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타지마을 방문한 네. 것을. 네. 근데 영부인 단독 애교라는 말이 지금 논란을 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면에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까지는 굉장히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네. 예를 들어 그 영부인 단독 애교 같은 방향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보폭을 너무 넓히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에게 어찌 보면 그런 국가 원수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부여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영부인을 뽑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영부인 단독 애교라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라 단독으로 가는 거는 저는 그거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인도 측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사실 지금 논란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요. 네. 제가 그 배현진 의원이 그 인터뷰 하는 내용을 보면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좀 더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건 다시 돌아가서 행보를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넓혀서 할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공개 행보를 재개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 야권은 지금 이 점을 지적한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교 같은 거를 했을 때 이제 대통령끼리도 만나고 또 영부인끼리도 만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고 그런 일들 정해진 어떤 그동안에 이제 상례적인 통상적인 일들은
그걸 안 하는 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에서 뭐 사과 예.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야권이 요구해왔던 선결 조건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아, 그 부분들은 저는 그 부분들은 저 제2부속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설치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네. 어떤 이유로 늦어지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갑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